이번 영상에서는 영상 편집의 꽃, 크로마키 기능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크로마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크로마키란 화면 합성 등 특수 효과를 위해 이용하는 배경을 말하는데요. 보통 초록색이나 파란색 배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린 스크린 혹은 블루 스크린이라고도 해요. 크로마키는 날씨 예보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영화에서 슈퍼맨이 하늘을 나는 장면처럼 특수 효과에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서 완성한 짧은 영상을 먼저 볼게요. 오바베 비디오 에디터의 크로마키 기능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번 작업에서는 크로마키 소스로 정지 이미지를 사용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크로마키 소스를 보여드릴게요. 이 이미지가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크로마키 소스고요. 크로마키 소스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오바베 비디오 에디터를 실행할게요.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가 없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모바비라고 검색하시면 모바비 홈페이지가 나와요.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 모두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PC에 맞는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7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에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에 30% 할인 프로모션 코드가 있어요.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를 구입하실 분들은 30%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해 보세요. 먼저 영상 소스를 가지고 올게요. 폴더에서 바로 이렇게 끌어서 소스를 가지고 올게요. 크로마키 소스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영상 소스들을 가지고 왔어요. 크로마키 소스를 보시면 브라운 관만 초록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초록색으로 처리가 된 부분은 투명 처리가 될 거예요. 메뉴에서 가져오기, 가져오기에서 내장된 비디오를 보시면 구름 영상이 있거든요. 구름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올게요. 크로마키 소스를 위에 올려야 되니까 비디오 트랙을 추가를 하고 추가된 트랙에 크로마키 소스를 올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영상의 길이에 맞게 이렇게 늘려주세요.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도구에서 영상 편집에서 크로마키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색의 크로마키를 적용할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오차 잡음, 가장자리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초록색이 안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조절을 하신 후에 꼭 적용을 눌러주세요. 적용을 누르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저 부분에는 크기가 여기에 딱 맞게 작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뒤로 가면서 크게 도구 비디오 편집 애니메이션에서 고급 기능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누를게요. 지금 애니메이션 추가를 했더니 여기 키프레임이 두 개가 생겼어요.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주세요. 적용을 누르면 여기서 영상을 먼저 잘라볼게요. 자르고 여기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누르시고요. 지금 키프레임이 이렇게 나왔죠?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줄여주세요. 적용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클립 선택하시고 도구에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겼죠. 위에 키프레임하고 같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키프레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키프레임 편집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꽉 차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오늘은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의 크로마키 기능으로 간단하게 합성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